살피고 돌보고 챙기자. 여러분의 혈액 건강 동반자 박미경 TV 인사드립니다. 자, 진료 받으러 가시면요, 문진 질문지에서나 혹은 진료실에서 선생님께서 흔히 묻는 질문이 있죠. 가족 중에 암이 있습니까? 또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가족 중에 누군가 걸린 질병은 나도 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족력을 체크합니다. 보통은 가족력? 가족력이 유전 아니야?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지금 정확히 알고 넘어가실게요. 유전은 특정 유전 정보가 전달이 되어서 질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다운증후군이나 혈우병 등이 해당됩니다. 반면에 가족력이란 3대에 걸친 직계가족 또는 사촌 내에서 같은 질병을 앓은 환자가 2명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유전, 생활습관, 환경 등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암이나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이 해당됩니다. 암의 발생 원인을 따져보면 유전적인 요인은 5%에서 최대 10%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 90에서 95%가 생활 환경적인 외부 요인입니다. 즉, 가족력으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하는 질병들은요, 유전 그 자체라기보다는 생활습관, 식습관, 환경을 공유하는 가족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때문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공유하고 있는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또 가족 내의 건강 문화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무서운 점은 암이나 당뇨, 중풍 등 병이 드러나기 전에는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때에도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내 가족, 자녀에게 병을 물려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체크해야 됩니다. 물론 매년 하는 건강검진은 조기 진단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혹 유전자 검사를 받으시기도 하는데요. 앞서 암의 경우에서 보셨잖아요. 유전자 검사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때문에 저는 이 검사를 추천을 드립니다. 바로 생혈액 검사입니다. 생혈액 검사는 말초 혈액을 그대로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건강 상태와 염증 정도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으로 한의학, 기능의학에서 질병이 나타나기 전에도 여러 건강 정보를 알려주는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종종 가족분들이 오셔서 함께 생혈액 검사 받을 때마다 그 결과를 보고 제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가족들이 겉모습이 닮은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겉모습보다도 더 피속의 모습이 닮아있다면 믿으시겠어요? 특히 함께 사는 가족일수록 또 형제 자매일수록 더 많이 닮아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놀랍도록 비슷한데요. 유전자를 공유하지 않은 부부가 어떻게 피속의 모습이 닮을 수 있을까요? 바로 외식과 술을 즐기는 가족, 운동을 싫어하는 가족, 이렇게 가족의 삶은 매우 비슷합니다. 연구 결과는 훨씬 더 놀라운데요. 새롭게 당뇨를 진단받은 환자의 배우자는 1년 내에 당뇨에 걸릴 확률이 대조군보다 10.8배나 높다고 해요. 굉장히 높은 수치죠. 자, 그렇다면 궁금하시죠? 실제 가족의 생혈액 한번 보실까요? 비염, 아토피아 같은 염증, 그리고 비만은 가족력이 특히 잘 나타나는 질환 종류잖아요. 자, 이 가족의 경우에는 남매가 똑같이 비만했고 또 비염이 둘 다 있었어요. 그래서 코막힘이 심해서 숨도 잘 안 쉬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피곤하다고 피로감을 호소해서 왔는데요. 생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역시나 만성염증을 시사하는 연전현상이 보였습니다. 연전현상은 탈수가 있을 때 그리고 혈액 속에 염증 단백질이 많을 때 적혈구가 엽전 꾸러미처럼 들러붙어서 보이는 것입니다. 이 가족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사실은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 건강 챙긴다고 저염식을 고집하셨어요. 그래서 아, 국물이 안 좋다 생각하셔서 국을 안 주셨고요.
그리고 아이들 성장기라고 해서 단백질 챙겨주신다고 고기를 먹여야 되는데 애들이 아무래도 햄이나 소시지를 많이 찾다 보니까 이렇게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도 많이 주셨고 또 기름기가 많은 삼겹살을 주로 구워주셨다고 해요. 자,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기를 앞으로는 집에서 뭐 두부를 넣은 된장국 같은 이런 맑은 국물을 자주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야 진액 부족을 보충해서 피를 맑게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진득한 그런 막힌 콧물도 맑게 풀어져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방질이 많은 삼겹살, 또 화학 독소나 색소가 많은 햄, 소세지 대신에 붉은 혈이 들어있는 소고기 또는 닭고기로 철분, 단백질을 보충하실 수 있도록 식단 처방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기본으로 했고요. 비염이 심한 남매에게는 염증을 낮춰주는 해독한약도 처방했습니다. 자, 같이 살고 있는 어른들 역시 체질적으로도 유사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건강한 국물을 더 챙겨 드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국물을 먹으면 혈압이 오르지 않냐고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요. 이 생혈액 결과와 체질 진단에 따르면 오히려 좀 부족하신 케이스다. 오히려 국물을 드셔서 미네랄과 수분을 채워야 피도 맑아지고 잘 순환이 되는 체질이시지 오히려 이 국물이 부족해지고 물이 부족해져서 피가 탁해지면 순환이 안 되고 고지혈증, 고혈압, 중풍 위험이 올라가니까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적인 장수 국가들 한번 보세요. 자, 이 국가들을 보면 건강하게 끓인 국물이나 수프를 드시는 곳이 많고요. 그리고 된장, 낫토 등 발효한 장류도 장수식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물이나 수프는 잘만 집에서 깨끗하게 해서 드시면 염분, 즉 나트륨을 포함한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 방법이 우리 몸속 수분을 늘리고 진액을 맑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화학 조미료는 없이 건강한 장류나 소금으로 끓인 것이 좋겠죠. 비염이나 아토피가 있는 어린아이들도 신선한 채소로 끓인 장국을 자주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물론 100이면 100사람 다 국물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생혈액 검사와 상담을 통해서 건강 상태와 체질을 알아보고 본인에게 맞는 식습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 처방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운동, 또 일찍 잠자리에 드는 습관, 또 술, 담배 안 하기 이런 것들을 온 가족이 함께 좋은 습관을 만드셔야 가족력을 타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또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요. 올바른 가족 건강력을 만들어서 나쁜 가족력이 실제 병이 되기 전에 잘 예방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